어젯밤 꿈이 좋더만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한 번에 두식이나 오네. 그래 별일 없제? 여기서 별일 있을 게 있나? 아는 잘 있제? 잘 있다. 안 그래도 아빠 보고 싶다 하더라. 나도 우리 수민이 보고 싶네. 아, 내 석 달만 있으면 나간다. 100일만 기다리라 캐라. 와, 왜 이리 놀라노? 나도 그 얘기 듣고 놀랬다. 잘 된 거 아이가? 수민이 입학식도 못 보나 했는데. 아, 그래. 잘 됐네. 아, 잘했어.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네? 아,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바로 갈게요. 괜찮아? 응? 어, 난 괜찮다. 아니, 다리를 좀 다쳤다는데 어디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인대가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철한 씨가 어떻게? 아저씨가 병원 데리고 와줬다. 고마워요. 아니요, 고맙기는요. 그런데 수민이보다 수영 씨가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썩을 놈들 진짜. 어쩐지 요새 흑장미 파아들이 조용하다 캤다. 강미님 들어가셨다고. 방심했다가. 큰형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이가. 오늘도 아들 잡는답네. 그런 거 아닙니다. 병 주면 약도 줘야지. 이거 드세요. 어휴, 우리 저런 거 안 시켰는데 그자. 지난번 수민 일도 있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매주 강민 씨 면회가 주는 것도 고맙고요.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럽니까. 자. 어머, 나도 형님이랑 동급이라는 거 몰라? 얼른 마신다, 실시! 자, 다 같이 건배. 알겠습니다. 수민이 먹으려? 보면 모르나 엄마는 자전거 타고 소풍 가잖아. 자전거? 어. 그래, 다리 다 나으면 엄마가 사줄게. 뽀빠이 아저씨가 사준댔다. 뽀빠이 아저씨? 아, 아저씨가 왜? 수민이 예쁘다고. 내가 좀 예쁘긴 하지. 그래, 아빠 한국 오면 우리 같이 소풍 가자. 맛있는 김밥 사서. 이거 아빠 아니고 아저씨인데. 뭐? 얼굴도 볼 수 없는 아빠의 존재는 수민의 마음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다.
다 빠졌다. 누구 신세랑 똑같네. 좀 열어놓은 다음에. 너무 무슨 들어가. 아 그래. 아 수고했다. 지금 뭐 합니까? 깜짝이야. 그냥 뭐 신세 한탄하고 있죠. 아니 무슨 신세 한탄을 이렇게 혼자서 서글프게 합니까? 가게 정리하다가 술이 생각이 나서요. 그러면 오늘 같이 한잔 합시다. 나는 사실 조폭줄 의리 그런 거 개나 저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철원 씨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가 왜 이래 똥마른 강아지처럼 어쩔 줄을 모르노? 야 임마 네가 사랑에 빠진 내 마음을 어찌 알겠노? 에? 야 오늘 꼴랑 한번 봐놓고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니? 그자 괜찮지? 어떻니? 뭐 나쁘진 않네. 너는 그 그쪽으로 앉아라. 나는 신경 쓸 거 없고 옆에 앉아 있는 오빠나 잘 모시라. 알았지? 네. 자, 그러면 내가 한 잔 줄게. 아, 제가 먼저 따라 드릴게요. 아이고 좋지 좋지. 오오. 봐라, 사랑이 넘치네. 사랑이 넘쳐. 내가 처음부터 수영 씨 좋아했던 거 몰랐죠? 네,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와, 엄마 새끼 연락도 없이 왔네. 해보고 마음을 접어야 했던 거. 술 마신 김에 미친 척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영은 친구이자 동료인 강민의 아내가 됐다. 어떻게 시간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시렌수씨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씨. 내가 까마주나 봐라 씨. 희영 씨 참 예뻤는데.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참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수영 씨, 이제 지금부터 내 좀 봐주면 안 돼요? 예? 철원 씨,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냥. 앞을 봐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저씨 손 넣은 거 아니지? 어, 닦고 있어. 어, 잘한다 우리 수민 씨. 수민이 누구 닮아서 저렇게 겁이 많노? 그러게, 강민 씨도 나도 검은 별로 없네. 미안. 아, 아니다, 그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뭐. 어제 면회 갔었나? 아니, 못 갔다. 나도 이번 주에는 우리 수민이 유치원에 모임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번에 다음 주에 가서 사실대로 얘기할래? 뭘? 뭘 이야기하자고? 수민이는 어쩌고? 아, 수민이야. 내가 자식처럼 잘 키우면 되고. 다행히 수민이도 내일 잘 따르잖아. 강민 씨가 수민이 잘도 주겠다. 그 사람 고아로 자라서 자식 사랑 유별난 거 모르나? 아, 그럼 니하고 내하고도 어떻게 좀 해보든가. 나도 우리 수민이 없이 못 산다. 아, 그럼 내보고 웃자라고. 어? 혼자 왔나? 응. 철안이 엄마는 요새 바쁜갑네. 통 안 오는 거 보여. 집에도 안 오나? 뭐 바쁜 일 있겠지. 나도 못 본 지 한참 됐다. 치, 자기는 내보다 철안 씨가 더 보고 싶었는갑지. 아니, 그게 아니라 철안이가 뭐 얼굴 본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렇다. 다음에는 꼭 같이 온다, 알았지? 바쁘다고 내빼면 모가지 비틀어서라도, 알겠지? 어, 알았다. 수민이는 편지 안 써주더나? 응, 수민이? 어, 요새 학원에도 학습지에다 바빠서. 수민이 편지 가져왔을까봐 기다렸더만. 다음엔 그림 그려서 올게. 수민이가 그림을 고쳐 그리거든. 다음엔 꼭 내 그리 달라켜라. 어떤 그림일지 궁금한데. 한순간이라도 남편과의 믿음을 어기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는 법. 그녀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의 선택을 하기 이른다. 뭐하노? 안 올라오고? 네, 오늘 강민 씨 만나고 왔다. 아, 그랬나? 강민 자리 뜨지? 아유, 나도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라고? 헤어져? 어, 수민이 볼 낯도 없고 이제 석 달 뒤면 강민 씨도 나온다잖아. 네 지금 내하고 장난치나? 어? 좋다 할 때는 되고 뭐 헤어져? 미안. 근데 천원 씨 평생 만날 생각 같은 거 안 해봤다. 뭐? 진짜 씨. 내한테 이 주차장 정말 잔인하네. 내가 오늘 이 그냥 이대로 못 보낸다. 따라 없나? 아, 사살 좀 해라 사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찌된 일이고? 어땠습니다 형님? 어찌된 일이냐니까. 그게 아니 형님 지시도 없이 단독 행동을 하면 짜자는 기고. 어? 내가 하락했다. 와. 와 그런 긴데. 형님이 사업 확장 일로 바쁘신데 이래 사소한 일로다가 형님 신경 쓰이게 해드려야 되겠나? 형님이 나중에 하시고 노하시면 잘라고. 니도 예전에 니 마음대로 일 추진하고 그랬다 이거. 근데 와 나는 그러면 안 되나? 다쳤다니까 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야 이거. 내 똘마이는 내가 챙길게. 니는 니 새끼나 챙겨. 같은 식구끼리 니 새끼 내 새끼가 어디 있노? 요새 너희 구역에 수금이 잘 합니다, 카페. 요란 시간 있어. 가서 수금을 신경 써라. 남자는 말이야, 모름지기. 추진력이 있어야 돼, 추진력이. 어? 언제까지 횡임, 횡임 하면서 일일 허락받고 댕겨. 안 그랬나? 맞습니다, 형님. 나는 지 혼자 형님한테 잘 보일라고 하는 그 말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배알이 틀리더라고. 생각보다 사태가 좀 커져서. 어쩌자고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거야? 그게 저...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죄송합니다 형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강민이 그놈이 형님 걱정하신다고 시시 덮어놓고 혼자 일을 해결하다 그만 때를 놓쳤습니다. 뭐? 강민이는 정말로 형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놈 마음 좀 헤아려 주십시오.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내 등에 칼을 꽂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어쩌긴 뭘 어째? 경찰들이 목을 조여오는데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지. 내 새치 혀에 그놈 운명이 달려있다는 게 어찌나 뿌듯하든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 겁나 좋은 놈이다. 생긴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장민 씨. 무슨 일이세요? 다 알고 왔습니다. 다시 갑시다.
당신을 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인데? 별일 없을 기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천안이 헷걸어 말라. 미안하다고 다음에 보자. 갑시다. 여보!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처리하고 났더니 또 다른 목표가 생기더라. 바로 그 눈껏 뺏기. 그럼 계획적으로 그런 거가? 그럼 진짜 내가 첫눈에 반했다고 생각한 거가? 이건 뭐 순진한 건지 모지라는 건지. 와, 한 대 칠라고. 안아, 쳐봐라. 안아! 부부가 나란히 콩밥 먹게 해줄뿔라, 이씨.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 보여줄게. 일로 와봐라. 아, 왜 이러는데? 와, 너도 이런 거 좋아한다, 아이가. 어? 고생 많이 했지? 고생은 자기가 더 많이 했지. 자. 당분간 밥상에 두부 올리지 마라. 알았지? 알았다. 수민이 기다리겠다. 얼른 가자. 친구야! 내가 많이 늦었지? 미안타. 아이고, 아니다. 바쁠 텐데 내려와줘서 고맙다. 그래, 우리 어디 가서 해프나 좀 풀어야지. 응. 수현 씨도 같이 가실 거지요? 아... 수민이가 학원에서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아이, 수민이야. 우리가 가는 길에 데리고 가면 되죠. 그러고 니 조심해라. 그 수민이가 지금은 니보다 내를 좀 더 잘 따를걸? 너무 서슴하지 말고.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괜찮나? 뭐 그러노? 균열이 있어서 좀 어지럽네. 자기야, 그냥 집에 가서 쉬자. 그래, 그래, 그래. 얼른 집에 가자. 친구야, 다음에 한잔하자, 다음에. 어, 그래, 그래. 연타! 어.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어디 두고 보자. 수민아, 아빠 왔다. 아빠! 짠! 수민이 선물. 고마워, 아빠. 왜? 인형이 마음에 안 드나? 아니, 그런데 올리브가 더 좋아. 올리브? 누군데? 이거. 누우면 눈도 감고 배고프면 울다가 내가 우유 주면 꿀꺽꿀꺽 먹어. 올리브? 수민이가 지어준 이름이가? 아니, 뽀빠이 아저씨가 좋아하는 여자가 올리브라고 부르랬다. 아빠가? 아니, 뽀빠이 아저씨인데 지난번에 엄마랑 같이 자전거도 타러 가고. 여보, 수민아,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도 있어. 소세지 구워줄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있는 친구. 왠지 모를 불안감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모두 헛된 생각이길 바랬다.
네가 올리브지. 당신 무슨 그런 농담을. 아까 네 휴대폰 다 봤다. 여보. 좋은 말할 때 사실대로 말해라. 여보, 여보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여보. 여보. 이제 남편도 나왔다 이거가. 내가 저번부터 헤어지자 그랬잖아. 싫은데. 나는 네가 하자면 다 해야 돼. 그냥 이참에 강민한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자. 네랑 얘랑 뭐라 안 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실을 다 알면 강민이 자신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진짜 궁금하지. 너도 궁금하지? 무슨 미쳤냐고. 미쳤냐고. 이게 무슨 짓인데? 올 때는 너한테 올 수 있지. 갈 때는 너도 못 가지. 나가. 이게 미쳤나, 씨. 신고하자, 어? 당신이 복수하면 또 당신 신고할 사람이다. 조금만 미안, 미안. 내가 정말 죽을 때를 지었다. 미안. 뭐고? 친구와의 우정을 배신하고 친구의 아내를 탐했던 남자. 그는 이제 홀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가 잃은 것은 단지 소중한 시간만은 아닐 것이다.